나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했지. 여러 가지 상황의 수를 계산해봤지. 그때 내가 좀 못생겨서 네가 좋아하는 노래 알아내는 것은 필수. 가성이 많이 들어가서 막 조절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지. 그렇게 노래방으로 가서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무심한 척 준비한 척 노래 불렀네. 그렇게 내가 노래 부르니 그녀의 반응을 상상하고 좀 더 잘 불러볼걸. 노래를 걸걸였네. 내 노래를 연습하는 건 자연을 잊지. 나르는 새들도 모두 사랑 부르는 게 뭔가 가능성만 열어준다면. 근데 그년 남자친구가 있었지. 그것은 내 실수. 그 후로 혼자 노래방에서 슬픈 척 노래 불렀네. 그렇게 내가 노래 부른 뒤 우연히 집에 가려 하는데 갑자기 그녀가 노래 사실 난 너무 많이 떨려요. 그녀 아무렇지 않아도 나는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. 근데 그녀는 나를 바라보는 자기도 지금은 같이 않지 않대요.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네. 그렇게 노래방에 나오고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니 무슨 일인가 괜찮은 건가 멍해버려.